안녕하세요. 이관영 선생님, 박사학위도 따시고, 또,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, 꿈이와 다시 한 번이란 노래를 듣고 보니까 조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꿈이와 다시 한 번 이 노래는 제가 뉴욕에서 살던 여자와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맨몸으로 한국에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서 정말 많은 노력을 여태까지 마음을 먹게 되면은 실패한 것보다 다 다시 복구라고 일어났어요. 예?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. 예?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. 그리고 모든 일은 뭐 불가능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. 그렇죠. 예, 실질을 해주고 이제 예, 지금도 노력하게 여기에 응집이 돼 있죠. 마음이 지금도 열심히 하겠다는. 그래서 꿈이요 다시 한 번을 갖다가 꿈이요 다시 한 번을 갖다가 다시 부르게 됐어요. 옛날에 불렀던 걸 갖다가 이혼한 여자에게 다 주고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또 한 번 또 읽었다가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 이 아파트를 짓다 또 이 당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그걸 봤어요. 성경에 야,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걸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. 내가 욕심을 안 가졌던 그렇게 안 되죠. 예? 네. 지금은 다 내 잘못으로 돌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. 꿈이여 다시 한번 그 노래와 같이 네,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. 네. 어쨌든 그 꿈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그게 깊은 뜻이 있어서 그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. 꿈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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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박사님 한번 청해서 듣겠습니다. 꿈이여 네. 다시 한번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박수! 큰오빠 박수! 사연이 많은 남자예요. 진짜 멋있어요. 아니,